라는 연주하는 애들을 모았어요. 그때 뽑혀서 결성하게 됐고 김유라 탁구협회 일본에서 더 인기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실적을 갑니다. 예. 다른 멤버 소개를 좀 부탁드린다고. 누구누구누구. 요학 3년생 9살 の 田中蓮です. 축하드립니다. 야! 드럼 치시는 우리 어린이에게 우리 그 방청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반응을 지금 주고 있어요. 네, 베이스 一生懸命. 아, 저. 맨날 固まってない. 아, 네, 자기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긴장해서 있는 것 같다고. 네, 우리 이 친구는 조금 멍때리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또 하나 원래 안 벗으려고 그랬는데 벗으라고 해서 벗은 거예요. 같은 멤버지만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인지.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예. 가끔 어느 새끼가 무서울 때도 있냐고 좀. 사람이 이길 때가 고와이 때도 아니에요. 나이 됐어. 없어요. 혹시 한번 싸운 적 있는지? 아, 가끔 있어요. 싸움은 누가 이기는 편인지? 그러니까 싸라, 누가 딸이 아, 거의 무슨 무릎 끝나지? 무슨 무릎 끝나지? 야, 대표적이야. 혹시 이 친구가 가끔 무서울 때 있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아, 맞다고 하지 마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드럼은? 세 살부터 쳤어요. 그러면 드럼 가지고 개인기를 보여주시냐고 멋지게. 그럼 그렇게. 야. 좀 제발 좀 편안한 표정을 좀 지어달라고. 네. 최고의 편안한 표정을 부탁드린다고. 2, 3. 맞다. 오늘 미래 되나? 오늘 미래 되나? 다시 한번 하라는. 제발 다시 한 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가만히. 기타를 얼마나 연주하셨던 거예요? 2살 됐어요. 2살부터 했어요. 네? 2살? 이 기타를 가지고 멋진 실력을 한번 뽐낼 수 있나? 그야말로 그 9살, 10살. 아, 나 이 친구들이 커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창피하네요. 커서 어떤 사람 될 거예요? 강호동상. 강호동 씨 되고 싶어요. 아! 근데 내가 누군지 아냐고. 강호동상. 난 알아. 오스몬 선수. 예전에 씨름 선수. 와! 왜 커서 호동이 아이씨처럼 되고 싶은지. 어머, 시원하니까. 재밌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호동이 아저씨 인기가 좀 있는지 없는지. 일본 대 강호동 선은 뭐라고?
아무튼 해보세요. 정확히 해주세요. 예. 정확히.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고. 감사합니다. 야. 야. 아니,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믿어요. 9살이에요. 9살, 야. 일본에서는 누가 4명 중에 누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니, 짠! 나에게 음악이란? 어, 입술이 다 텄네 이렇게. 뭐 많이 안 먹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센터비 때문에? 어, 많이 먹어야 돼. 바지 좀 내려입으라고 좀. 바지도 좀 멋있게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 그러니까. 너무 풍편해 보이게 배바지처럼. 멋있게 이게 음악이 뭐예요? 코코로나 코코로나 타나시. 마음의 영혼이라고 생각해. 앵콜 제이드 부탁하면 들을 수 있어요? 일본에 더 때문에 인기가 ある 曲で,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ady? Ready!